노바야 골란디아 공원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시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곳입니다. 과거 군사시설로 활용했던 인공섬이지만 도시재생을 통해 시민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러시아 일정 가운데 마지막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노바야 골란디아 공원을 시찰하면서 과거 다른 용도로 쓰다가 폐기된 곳을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요구에 맞게 전환하는 것이 도시 재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대형 박물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꼽히는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박물관과도 업무 협약을 체결해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러시아 일정을 마친 뒤 박 시장은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를 방문했습니다. 타슈켄트는 2006년 우호도시에서 2010년 자매도시로 관계가 승격된 곳으로 역시 서울시장으로는 첫 방문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꼽히는 아미르 티무르 왕을 기리기 위해 건설된 박물관을 통해 서울시의 박물관 조성과 운영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현지 청년들과도 간담회를 열어 직접 서울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박 시장은 오늘 1930년대 후반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을 기리기 위한 고려인 이주 80주년 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한 뒤 정책 공유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타슈켄트시의 요청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서울시가 9개 한국 중소기업들과 함께 올빼미 버스, 시민참여 채널과 같은 우수 정책을 소개하고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판로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4일까지 정책 공유 포럼을 진행한 뒤 러시아 모스크바, 울리아놉스크,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이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방문하는 7박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TBS 김지희입니다.